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 자소서 3번 항목을 함께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번 항목을 가장 어려워하시는데요. 여러분이 3번 항목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게요. 3번 항목을 함께 살펴보면, 최근 금융업은 4차 산업혁명 및 핀테크 발달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은행원으로서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갖출 것인지 기술하시오라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어 있으세요. 어느 부분이냐면, 4차 산업혁명 및 핀테크의 발달, 뭐 IT 분이시라면 조금은 더 이해도가 높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겪는 3번 항목을 작성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은행에 반영이 돼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은행에 반영이 돼서 은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에 맞게 대응해서 본인의 역량 어떤 걸 갖추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텐데, 여기를 모르니까 이 이후의 내용들이 서술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3번 항목을 강의 드리면서는 먼저 자,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 4차 산업혁명 및 핀테크의 발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은행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의 변화에서 어떤 역량을 갖출 거냐, 3번 항목 은행의 변화에서 어떤 역량을 갖출 거냐, 그냥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세요. 그리고 따라가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은행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리는데, 여기서는 2017년도 하반기 기준 이런 항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잖아요.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샘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한 20여 가지 정도 그분들이 작성하셨던 역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분야를 나누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은행의 변화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은행의 변화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큰 테두리 안에 은행의 업무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어요. 외환 업무도 있을 수 있고, 지급 결제 업무도 있겠죠. 그리고 뭐 자산관리 업무도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뒤쪽에서 본격적인 강의에서 안내를 드릴 건데, 자, 은행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요. 뭐 투자 부분도 있고, 투자 상품을 대행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지급결제, 지급결제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건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각종 땡땡페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카카오페이, 그 삼성페이, 삼성페이는 약간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기타 각종 땡땡페이들이 회사들마다 출시가 되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영화관에 가면 영화관 멤버십 카드를 스마트 월렛이 꺼내서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은행의 카드, 카드사의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텐데, 그 다양한 카드들 중에서 영화관에서 할인 혜택이 가장 높은 카드를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카드가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갑 자체도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그 스마트 월렛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카드도 아직 농협은행에서는 없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카드가 내가 편의점에서 결제하면 그 카드가 잠시 편의점에서 결제율이 높은 카드로 바뀌고, 내가 만약에 영화관에 가면 영화관에서 할인율이 높은 카드로 바뀌고,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동산에서 할인율이 높은 카드로 바뀌는 그런 카드가 이미 나왔는데, 그렇게 지갑도 스마트 월렛으로 진화하고 있고 카드도 스마트한 카드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은행의 업무 범위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에 이전에 있었던 이게 나올 수 있었던 역량은 어떤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빅데이터는 현재에서는 카드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급결제 분야에. 나중에는 이제 투자 분야에도 쓰일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급결제 분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자, 카드 생각해 봅시다. 나의 소비 패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내가 영화관에 갈 때 할인해 주겠다는 생각도 하고, 편의점에서 할인해 주겠다는 생각도 할 거잖아요. 고객의 소비 패턴에 대한 이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은행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월렛, 내가 영화관 가면 멤버십 카드 꺼내주고, 만약에 뭐 올리브영 가면 올리브영 CJ1 카드 꺼내주고, 이런 일들이 결국 빅데이터가 쌓이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그러니까 빅데이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게 나온 거고, 이 빅데이터 안에는 뭐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이런 게 있겠지만, 핵심은 고객의 소비 패턴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앞으로의 지급 결제의 진화의 방향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를 해나가겠지만, 그때 주로 쓰이는 기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분야가 될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전용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역량은 고객의 소비 패턴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자, 몇 가지 더 예를 또 드려볼게요. 자산관리의 예를 이번에는 드려볼 건데, 자, 뭐 로보어드바이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후관리도 자동으로 리밸런싱 되는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토 리밸런싱 시스템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그런 은행들의 서비스의 진화에는 물론 로보 어드바이저가 나오고 그 오토 리밸런싱이 가능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AI 분야가 이제 발전을 해서 이런 것들이 서비스로 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면에는 AI라는 핵심 기술이 있었는데, 그럼 AI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원들에게 필요했던 역량은 뭘까요? 그걸 살펴봐야죠. 자,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그리고 오토 리밸런싱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초고자산과 고자산과 뭐 이제 대중부유층, 이렇게 그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은행의 자산관리 고객군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초고자산가나 고자산가는 대면 PB 상담을 통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중부유층 이하 그 사회초년생들이나 아직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바빠서 은행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자산의 규모가 작으면 또 그 작은 규모 때문에 매번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고객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산관리가 자산규모에 따라서 세분화되고 있는 거고, 그때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가성비를 높여서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이를 위해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생긴 거죠. 그럼 로보어드바이저를 만들고 오토 리밸런싱 시스템을 만든 그 이면에는 어떤 역량이 은행원에게 있었던 거냐면, 자산관리 분야의 변화에 대한 흐름 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흐름을 이미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면에 어떤 핵심적인 그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 빅데이터, 기타 등등 뒤에서 더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면에 있던 역량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크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3번 항목에서 해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환 분야에서는 어때요? 외환 분야에서는 이제 한국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2017년을 기준으로 고령화사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한국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줄어들고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는 더 어둡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규 고객이 나오고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려면 외국인을 유치해야 되는데, 은행들이 외국인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로 뭐 신흥국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 신흥국들은 금융시장의 상황이 어떠냐면, 한국은 카드를, 신용카드를 많이 써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신용이 괜찮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 그 나라 신흥국 사람들,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에 비해서 신용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발급이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이런 식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신용카드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현금, 모바일 결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은 벌써 땡땡페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지금 여기 외환과 관련해서 농협에서 계좌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계좌 없이 외환 송금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나왔어요. 베트남에 무계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외환 서비스는, 그런 베트남 무계좌 송금 서비스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한번 함께 그 사고의 흐름을 여러분이 따라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이 항목을 잘 작성하실 수 있고, 나중에 면접에서도 관련 질문들이 나왔을 때 잘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한국은 신용도가 높아서 신용카드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결제로 넘어가고 있고, 신흥국들은 바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가고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한국은 카카오페이 이런 거 하면 계좌 번호 없이, 토스 이런 거 사용하면 계좌 번호 없이 상대방에게 송금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베트남이나 신흥국들은 이게 이제 더 한국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건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한국과 이런 부분들이 다르니까 우리 농협에서 베트남 고객들이, 지금 외국인 고객들이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으니까 베트남 무계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핀테크 기술의 발달, 이런 은행의 변화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 해외 금융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먼저 은행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서는 일반과 IT로 나누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은행의 변화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은행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과거에는 지점 중심이었어요. 지점 중심이라는 건 그 계속 지점을 늘려가면서 오프라인 영업점을 확대하면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ATM은 지점을 도와주는 역할에 그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심이 지점이 아니라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중심에 놓고 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점은 이제 하나의 채널에 불과한 거예요. 고객을 만나는 채널, 인터넷 뱅킹도 고객을 만나는 하나의 채널, 모바일 뱅킹도, 키오스크 시스템도, ATM도 고객을 만나는 하나의 채널, 소셜미디어도, 그리고 아웃바운드 영업, 태블릿 브랜치도 다 고객을 만나는 하나의 채널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가장 큰 흐름의 핵심 변화고, 지점에서 고객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은행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볼게요. 태블릿 브랜치, 농협은행 네다섯 개를 묶은 허브앤스포크 영업점 확대 적용. 허브앤스포크라는 건 용어가 어려워서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자,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있는데 지점들이 축소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점들이 축소가 되고 있다고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고객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겠죠. 작년 5급 논술 문제로 나왔던 그 4차 산업으로 인한 그 위기 요인, 기회 요인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 위기 요인이 뭡니까? 이렇게 지점이 줄면 금융 소외계층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단점인데 그걸 허브앤스포크 전략으로 농협은행이 뚫고 나가보겠다는 거예요. 지점은 줄어들지만 고객과의 만나는 채널을 아까처럼 늘리면서 네다섯 개의 영업점을 묶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효율화를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뭐 집단 대출을 해야 돼요. 어디 아파트 분양을 해서 몇천 세대 분양을 해서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한 지점에서 옛날에는 집단 대출을 했다면 이제 네다섯 개 지점이 함께 집단 대출에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할 때 같이 분산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태블릿 브랜치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점은 줄어들면서 고객과의 접점은 늘려가는 그런 것이 허브앤스포크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개념은 네다섯 개를 그냥 묶어서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이 늘고 금융권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점포는 줄여가고 있는데, 이때 이러한 상황 하에서 허브앤스포크 전략 하에서 가장 핵심적인 채널이 되어가고 있는 게 태블릿 브랜치예요. 태블릿 브랜치를 적극 도입해서 이제 모바일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들, 뭐 농민이라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면 시간이 없는 사람들,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농민들이 그럴 수 있고, 소상공인들, 치킨집 사장님 배달하셔야 돼서 은행 올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 분들을 태블릿 브랜치로 찾아간다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글씨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글씨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이에요. 찾아가야죠. 그런 분들에게 금융 소외계층이 증가되는 것을 막고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농협의 화두 중에 하나인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또 금융 소외계층이 생기면 안 될 거잖아요. 농촌에. 그래서 태블릿 브랜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태블릿 브랜치의 중요성의 증가, 허브앤스포크 전략 하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흐름 하에서 은행원에게는 어떠한 역량이 중요하게 될까요? 아웃바운드 영업력이 필요하겠죠. 이제 최근에 아웃바운드 영업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꼭 아웃바운드 영업력을 아웃바운드 영업력이라고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이 용어를 여러분이 다양하게 패러프레이징해서 토익 공부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용어로 풀어서 써주셔도 돼요. 나만의 이제 용어로 그렇게 이제
태블릿 브랜치에 관련해서 이런 변화가 있고 은행원에게 이런 변화 하에서는 아웃바운드 영업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브랜치가 과거에는 그냥 금융상담을 이용하는데 안내장을 보여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외환상품, 농협에서 외환상품도 가입이 가능하게 외환상품도 출시했고 이제 태블릿 브랜치를 통해서 카드 발급도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태블릿 브랜치인데 그 갤럭시 탭 이런 것들이 태블릿 브랜치인데 그거에 이제 연결을 해서 카드 발급기를 연결할 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카드를 발급해 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태블릿 브랜치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고객들의 니즈에 맞추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협은 최근에 외환상품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왜 외환상품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외국인 고객,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요해진 거죠. 외국인 고객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어때요? 일을 하셔야 되고 순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학교 외국인 교수님은 아니겠죠.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을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에 올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태블릿 브랜치 가지고 나가야죠. 그런데 나갔을 때 외국인이 저금하고 싶어요 하면 그때 외환상품으로 그 외환상품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외국인 고객들에게는 바로 그런 상품을 이제 농협에서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모바일 플랫폼을 살펴볼게요. 모바일 플랫폼. 플랫폼이란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의 증가가 서비스 자체의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보면 카카오톡.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내가 문자, SMS 이용료가 아니라 카톡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친구들이 가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단순히 소통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의 기능을 넣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카카오톡이 사용자의 증가로 서비스 자체의 부가가치가 생기는 그런 플랫폼인 거고 또 부동산 쪽에서는 직방 같은 게 있죠. 직방이란 시스템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직방을 통해서 집을 구하고자 하는 임차인과 그리고 직방을 통해서 집을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직방의 부가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게 플랫폼 시스템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플랫폼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화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는 건 웬만한 준비하신 분들이면 다 알고 있어요. 은행 역시도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가령 중고차 시장에서의 플랫폼이 된다면 은행에서는 중고차 사업자와 고객을 연결해주면서 중고차 대출을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플랫폼화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들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역시, 농협은 이제 중고차 플랫폼은 아니고 하나로마트와 연동을 해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과 금융을 연결하고 또 음원 서비스, 귀농정보, 농촌여행정보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